짜잔. 저기는 제 방이에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사실 여기 집에 대해서 좀 설명? 소개?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공개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방이 두 개 있는 데로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여긴 제 침실인데 짜잔, 이사 온 기념으로 청소기를 바꿨어요. 바꾼 청소기가 왔으니 뽑아야겠다. 이게 물걸레랑 일반 청소기랑 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좋다고 해서 저도 써보려고. 언박싱 영상은 오랜만인데,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튼튼하게 왔더라고요. 짜잔! 어우, 무거워. 청소기가, 아, 이렇게 안 왔구나. 이게 퍼피유 제품인데,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청소기랑 그리고 물걸레 기능까지 있는 그런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전 집에서는 거의 손걸레로 물을 바닥을 닦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걸레도 같이 이렇게 좀 되는 청소기를 사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언박싱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 제품들 그 리뷰 이벤트나 뭐 주의사항, 패킹 리스트,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구성품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패킹 리스트에 보면은 본체랑 소프트 롤러 브러쉬, 소프트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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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가 보통 두 개 정도 있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문틈 사이도 청소가 가능하고 키보드 같은 데도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안에 본품들이랑 확인을 해볼게요. 물걸레 기능이 있다 보니까 계량컵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수납 충전 거치.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안에 뭐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제품 구성품 하나 버린 적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데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청소기 본품. 이게 물걸레 청소기라고 해가지고 물을 흡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을 닦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청소기로 물을 흡착하지 마세요. 필터에서 냄새나고 진짜 청소기 망가져요. 물걸레 청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 물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브러쉬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물걸레 버전도 있고 이렇게 일반 롤러 버전도 있고, 그 외에 되게 깨알같이 뭐가 브러쉬가 많아요. 일단 저희는 한 개씩 조립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고 여기 배터리 잔량이 뜨거든요. 보시면 여기 배터리의 잔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일반 자동 강력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얘를 이렇게 꽂아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식으로 거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이 브러쉬를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쓰다가 너무 여기에 많이 붙는 것 같다 하면은 이걸 세척할 때 이걸로 바꿔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벽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세우는 것도 가능.